자, 또 선의 자기력성. 여기 좌석 빨간 거 N국에서 S국까지 자기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강철로 되는 두 개의 기다란 도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강철로 되는 도선이 있어요. 자, 이렇게 내가 도선을 갖다 여기 가운데 위치에 딱 놓고, 여기 양쪽에 전류를 가해주면, 이쪽에 빨간색 전류 플러스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전류가 이렇게 나오고, 반대편 파란색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어때요? 여기 직선으로 되어 있는, 가로로 되어 있는 도선에 흘러가는 전류는 어느 방향이에요? 이쪽에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되겠죠. 자, 그럼 자기장 같아요. N국에서 S국 이쪽 방향으로 있죠. 자, 그러면은 봅시다.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이쪽으로 자기장이 흐르죠. F는 I의 L 크로스 B죠. 그래서 받는, 이 도선이 받는 자기장은 뭐예요? F는 I의 L 크로스 B니까, 이런 식으로,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받겠죠. 자기장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선에 전류가 흘러가면 돼요. 전류가 흘러가면 자기장 속에 흘러가는 도선에 있는 전류가 자기력을 받아서 이쪽으로 굴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시작. 끝. 자, 도선의 자기력 실험. 자, 여기 보면은 좌석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도선이 있습니다. 우리 도선. 자, 이쪽에 빨간색 플러스, 이쪽에 파란색 마이너스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도선의 전류가 흘러가면 여기에 자기장을 받아가 도선이 자기를 받아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1A예요. 1A, 2A, 3A, 4A, 5A. 자, 이걸 갖다 좀 더 쭉쭉. 아. 자, 여기 도선의 가운데 있죠? 힘을 받아 옮겼죠? 자, 힘을 받아 움직이죠? 자, 여기 있던 도선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자기를 받았어요. 자, 이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전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으로. 전류 I가 흘러가고, 자기장이 어때요? F는 I의, F는 I의 L 크로스 B죠. 그 I하고 B에서 지금 전류가 있고 자기장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야지 이쪽으로 힘을 받죠. 자,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가고 자기장한테 이쪽이니까 밑에가 N이고 위가 S죠. 그 N, S, S가 자기장이 이쪽으로 작용하고 그럼 전류가 이렇게 가니까 힘을 받다가 이렇게 된다. 만약에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어떻게 해요? 반대 방향으로 자기를 받겠죠. 자, 전류의 방향이 반대되면 반대 방향으로 자기를 갖다 받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좌석이 있죠? N극과 S극 있죠? 안에 넣어가지고 여기 있는 자기력선을 볼 겁니다. 여기 안에는 기름, 유체가, 기름, 유체가 있고, 그 안에 보면 작은 철가루가 있어요. 철가루가 어때요? 좌석에서 달라붙겠죠? 그래서 자기력선을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N극과 S극 있죠.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입니다. 이 안에 보면은 기름 안에 철가루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자석을 갖다가 안에 집어, 이 구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장이, 자기 역선이 생길 겁니다.
자, 이제 두 개의 극이 같은 걸 집어넣을 겁니다. 여기 N극이고, 여기 S극이고, 요 S극이고, N극이고. 그때 유체석에 있는 철가루, 즉 자기력선이 어떻게 생긴지 봅시다. 눈었다가 하는 건저 차이 됐어.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보인다, 그치?